TQB 뉴스타가요시요 81회 2부 또 새로운 스타 한 분을 만나볼까 합니다. 마이클 창.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야, 마이클 창. 이름이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예. 아, 이름이요? 예. 마이클 잭슨처럼 유명해지라고 네. 제가 마이클 창 이름을 썼습니다. 네. 근데 또 이름도 생소하지만은 또 노래 제목도 또 독특해요. 네. 로켓 타고. 네. 제가 예. 가수를 시작한 거가 최근이어가지고 네.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네. 뭔가를 잡기 위해서 로켓을 타고 빨리 가서 잡아야 되겠다. 로켓을 타고 빨리 그렇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찾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요 신발 좀 감독님 신발 좀 비춰봐. 신발도 로켓 닮았어. 혹시 그걸 염두에 두고 혹시 신발 이거 사신 건가요? 아, 아닙니다. 그거는 예. 아니고요. 예. 우연히 예뻐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우리 로켓을 좋아한 걸로. 네. 그래 이걸 직접 또 작사 작곡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네. 이번에 2023년 6월 13일에 네. 앨범을 냈습니다. 앨범을. 그러니까, 예, 앨범을 무슨 앨범을? 이제 시그니처 앨범. 시그니처 앨범을 해서 11곡을 이제 제가 네. 만든 곡을 전부 준비를 해가지고 네. 완전 앨범을 하나 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디지털 앨범이긴 합니다만은 네. 거기에 타이틀곡이 로켓 타고. 그 앨범 중에 타이틀곡이 그렇습니다. 로켓 타고. 네. 아, 정말 다른 분들은 비행기도 1년에 한번 탈까 말까 하는데 그냥 아예 그냥 노래 제목을 로켓을 타고. 예. 예. 내용은 또 뭔가요? 로켓을 타고.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네. 그 동안에 이제 미뤄왔었던 내 꿈을 로켓을 가서 타고 가서 잡자. 네.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는 이 모든 세상사라고 하는 거가 네. 이제 그 자판기하고 같아서. 자판기하고. 그렇죠. 네. 동전을 넣는 만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 그래서 좋은 좀, 말씀입니다. 서글프긴 하지만은 네. 나는 그래도 내 꿈을 이뤄낼 것이다. 그래요. 가서 잡자 이런 뜻입니다. 꼭 그 꿈 우리 뉴스타 가요쇼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래요. 꼭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꿈을 이뤄내는 그 날까지 우리 뉴스타 가요쇼와 함께하는 우리 마이클 창 되시기 바라면서 타이틀곡 로켓 타고 창에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창 로켓 타고. 여러분의 꿈도 함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창이 부릅니다. 로켓 타고. 가자 희망의 로켓 타고 내 꿈을 찾아서 지금까지 간직해온 꿈 까지 미뤄왔던 꿈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자 누가 그 말 하더라 세상사 모든 자판기 속이라서 온전히 없이는 나의 꿈도 하더라 세상사 모든 것 자판기 속이라서 온전히 없이는 너의 꿈도 살 수 없다고
쨍하고 빛이 날까 하야 가자 희망의 로켓 타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가수 마이크 차입니다. 8월 달에 들어서 너무 날씨가 덥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철에는 비타민과 무기질 많이 섭취하시고요, 건강한 여름철 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 노래 그 이름 석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정 믿었네. 눈을 뜨면 곁에 있던 그 사람, 그 미소가 그 눈빛이 멀어질까 두려워. 화등에 새긴 글자 지워버리고 그 사람의 이름 석자 내 마음에 바로 새겨 화등에 띄워보냈네. 오늘 밤 바로 이 밤에 떠나갈까 두려워. 내 마음을 오야주라 화등에 새겼지만 길을 잃은 당신의 마음 속에 흩어진 사람 산산이 부서졌네.